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. 목숨 걸고 파파한 뵀습니다. 뭐 물론 제가 주장한 노숙을 합시다도 안전한 건 아니에요. 정글에서 언제 악어, 크로코다일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배를 타고 해 바다에 나갔는데 전복이 되면 물속엔 타이거 샤크가, 뱀상어가 왔다 갔다 하죠. 결국은 바다로 나가서 우리 마을로 돌아가자고들 전부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그 쪼꼭배가 홀랑 뒤집어졌어요. 예를 들어볼까요? 요게 이제 하구의 삼각파도라고 치고, 요게 우리 그 쪼꼭배라고 칩시다. 이게 배가 힘이 좋아가지고 우리를 다 태웠지만, 이 파도를 싹 넘어야 돼요. 근데, 막 파도가 밀려 들어오는데, 이걸 타고 힘이 모자르니까, 이게 이렇게 되면서 홀라당 이렇게 굴러버렸습니다. 아, 순간적으로, 아, 이제 끝이구나.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들을 누가 발견해 줄 것인가 하는 게 진짜 순간적으로 스치더라고요. 꼬로록 하면서. 그 순간에도 전부들 다 낚싯대 갖고 지금 끌고 안고 있더만요. 그나마 파도는 센데 수심이 워낙에 얕으니까 그 파도에 탁 밀리면서 전부 다 그 모래 해안으로 싹 쓸려갔어요. 수심이 뭐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 살아났습니다. 여기저기 타박상은 입었지만 딱딱하면 단체로 이 세상 다 하직할 뻔 했습니다. 만에 하나 누구 한 사람이라도 큰일을 당했거나 누구 한 명이 상처라도 부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될 수가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. 뭐 위성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, 뭐 위성전화가 있다 한들 도시에 연락을 해도 우리를 구해주러 올 사람, 데리러 올 사람이 있기나 했겠습니까? 뭐 이 구해주러 오는데도 오는데 그 무명사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는 걸릴 것이고, 또 아 일단 우린 다 짐도 내리고 하선을 하고 키 잡은 마을 청년이 배를 또 똑바로 써서 물을 퍼내더니 자기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다. 혼자 도전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. 배가 이 파도를 싹 고추 서가지고 결국은 넘더만요. 우리들이 안 타니까 그 조그만 선액이지만 완전히 고추 서서 파도를 몇 개를 넘어서 결국은 바다로 나갔습니다. 그리고는 와 마을 쪽으로 사라져 갔어요. 아, 우리들은 살아난 기념으로 일단 촬영,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. 물론 제 카메라는 물 먹어서 아웃 됐고, 마침 방수 똑딱이를 갖고 있는 그 일행 중 한 명이 그걸로 마을 소년을 시켜서 촬영을 했습니다. 그 같이 온 마을 소년이 우리 마을이 저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리키는데 아스라이 해무 낀 쪽 끝에 정글 끝이 이렇게 아스라이 보이는데 뭐 가도 똑같죠? 똑같더라고요. 정글로 들어가면 악어가 크로코다일이 기다리고 있고 바다로 가면 상어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해안을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. 서너 시간 걸어갔던 것 같아요. 해가 슬슬 이제 지는데 점점 캄캄해지는데 두런두런 사람들 소리가 앞쪽에서 들려왔습니다. 추장님이 마을 사람들을 보내왔어요. 다행히도 먼저 도착한 그 키 잡은 청년이 우리 사정을 다 얘기했고 마침 추장님도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타나니까 걱정을 하고 있었나 봐요. 고생했는데 짐이라도 들어주라고 마을 사람들이 쫙 마중을 나와준 거예요.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모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또 날이 밝았습니다. 또 낚시 나가야죠.
마지막 날이었습니다. 오전 중 내내 신통치가 않았어요. 파파한베스 입질도 못 봤고. 그러다가 그 강 하구 부근에 이제 이 망그로브 쪽에 큰 돌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나갔습니다. 같이 동행했던 호주, 뭐 일본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호주에 살고 있는 분인데 한 마리 딱 걸었습니다. 배가 휘청할 정도로. 처음엔 파파한베스, 대형 파파한베스인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이게 처박는 게 아니라 배를 끌고 쭉 강심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아, 파파한베스가 아니구나. 올려봤더니 한 20km 되는 GT였어요. GT 20km를 걸었습니다. 낑낑대면서 올렸어요. GT. GT. 콘도는 일어나시죠. 이런 건 낫기 싫다고 그러네요. 그 후 바로 후에 저한테 기적이 찾아왔습니다. 바로 이 엄청난 파파한베스입니다. 이 한마디로 죽을 뻔한 고생이 다 보상을 받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. 20km 조금 못했어요. 지금 IJFA 파푸안베스 세계 기록이 한 25km쯤 됩니다. 25km가 되려면 제보다 한 뼘 정도 더 커야지 될 거예요. 그 다음날 새벽은 문명사회로의 복귀입니다. 이렇게 또 하루 종일 똑같이 이런 자세로 해안선을 따라 달립니다. 날이 굳으면 하루에 못 가요. 중간에 어딘가 상륙을 해서 텐트 치고 갑자기 소나기, 스콜이 내리더라고요. 동행했던 일본의 젊은이는 뭐 이젠 거의 넋이 나간 표정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.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저거는 또 찾아갔습니다. 그 자리를.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다가 미쳤었나 봅니다. 또 가라고요? 아우, 이젠 체력이 안 돼서 못 갈 것 같아요. 뭐 문명사회로 돌아와서 선물 가게에 잠깐 들렸습니다. 바로 꼬띠까라는 건데요.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파푸아뉴기니 남성들의 성장입니다. 잘 차려 입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. 파푸아뉴기니의 전통적인 의상은 남성 의상은 그 사람들은 거의 알몸으로 삽니다만 나무 줄기로 만든 허리띠 같은 거를 이렇게 묶는 게 의복의 완성이에요. 잘 차려 입은 겁니다. 실은 우리랑은 이제 문화도 많이 다르고 그 이제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분들은 이 허리띠를 안 한, 뭐 물론 알몸에 허리띠 하나지만 그 허리띠 안 한 걸 타인한테 보이면 굉장히 실례라고 생각해요. 공식적인 자리거나 예의를 차려야 할 자리에는 이 꼬띠까를 착용을 합니다. 남성 성기에 끼우는 꽃갈 같은 모양이잖아요. 끼우는 건데 뭐 물론 지위가 높은 분일수록 추장님은 굵고 큰 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.
이걸 보여드리면서 이번 과제 마치려고 합니다. 조 박사의 피싱랩 다음 과제도 기대해 주십시오.